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3월 8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3월 둘째 주 경마가 왔습니다. 지난주 경마 괜찮은 것도 있었고 좀 아쉬운 것도 있었고 그랬죠. 자, 이제 3월 둘째 주 경마. 여전히 주로 안쪽 주로가 무겁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은 예상가들이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동량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일 부산 주로 1, 2경주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특히 1경주 체크를 하고 2경주에 첫 승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체크를 좀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1경주에는. 자, 내일 금요 경마 승부처 제주가, 이걸 제주 경마를 안 바꿨네요. 잠시만요. 이런 제주가 245가 아니라 258입니다. 제주가 258. 부산 2468. 자, 이렇게 승부처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그중에 A급 승부고요. 메인 승부는 제주 경마가 5경주, 8경주, 부산 경마가 4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벌써 어제부터 많이들 협조해 주셨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먼저 접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이 방송 끝나면 내일 경마하실 분들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좀더일 처리하는데 운영자가 좀 편의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월정액 문자 또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세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달 12회, 4주죠, 4주. 금, 토, 일 곱하기 4주. 12회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원래는 36만 원이죠, 12회면. 자, 월정액 문자 많이들 이용을 해 주시고요. 특히 월정액 입금은 아래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계좌번호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반 문자 회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노란색 박스 안에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 들어갑니다. 6등급 1200 별정 A형인데요. 자, 이번 경주 재밌습니다. 혼전이죠, 혼전. 자, 이 11번 마 플라잉 다누라는 마필이 사연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사연이 좀 있는데, 여러분이 본 배당판이 이건 대길이가 10배도 훨씬 넘게 생겼죠. 자, 이 중에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번 승부의 포인트는, 자, 이 11번 마 플라잉 다누입니다. 11번 플라잉 다누. 이 마필은 제 사연이 좀 있다 그랬죠. 하무선 마방에 들어갔는데, 지금 능검을 몇번 받았습니까? 계속 능검에서 낙마하고 능력 미달되고 주행 불량되고 생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요번 주행 심사에서는 앞에 가니까 말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잘 뛰었습니다. 자, 라이언 메탈 자마인데, 원래 라이언 메탈 자마들이 선행력들이 좋죠. 자, 정도윤이가 받았는데, 정도윤이는 1번 섀도나이트에 가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최상현이를 태웠습니다. 하무선 마방에서.
자, 플라잉 단우. 이 단우가 이 마주가 조철이 잘 아는 후배인데 아들내미 이름이 단우예요, 단우. 그를 이름을 이제 플라잉 단우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어저께 조철한테 따로 특별히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뭐 쏘쓰고 지랄이고 이런 게 아니죠. 마주가 자기 아들 이름 달아서 뛰는 말인데 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저한테 이때마다 전화와가지고 아, 형님 말 돌아버리겠다고 이거 내보내야 되는 건지 어쩐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라고 추천을 했던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마필 관계자죠. 상당히 그 사람도 마음고생을 하고 요번에 무조건 승부고 무조건 자기네들은 대가리라고 자신을 합니다. 잘 만들어 놨다. 또 재검도 잘 받았겠다. 자, 11번 플라잉 단어가 그런 내용인데, 자, 이 말을 정도윤이가 능검을 받았는데, 1번 섀도우 나이트가 있죠? 도윤이는. 자,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거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밝히기가 좀 뭐하고,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플라잉 단우도 좋은데, 또한 마리 딱 걸려있는 달러 박스가 있기 때문에, 자, 11번 플라잉 단우에 붙여도 한고라가 오는 거고요. 혹시나 얘가 재검 잘 받았는데 실전에서 또 빠가식기 하고 이러면 머리 아프죠. 자, 플라잉 단우, 저도 응원을 합니다. 후배 아들 이름을 다른 후배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 첫 경주가, 첫 승부가 재밌으니까요. 자, 2경주에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초반전에 승기 잡는 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제 조철이 뭐 소스가 어쩌고 뭐 마주가 어쩌고 조교사가 어쩌고 이런 얘기 안 하죠. 직접 다이렉트로 제가 딱 듣는 거 아니면 딱두 번째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는 빅스고 마주님, 이선호 마주님 아들. 그 이선호 마주의 마필은 조철이 여러분들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부산 이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4경주. 메인 승부. 자, 요 위에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예측권 20장. 수요 후레쉬 라이브의 공개 승부다. 이렇게 해놨죠? 요번 경주는요.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이다. 당연히 예측권 요건 20장 상한간방 때리는 건데요. 전 마필들에 대해서 조철이 어제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모든 거를 공개해 놨습니다. 공개.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한구라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고 어떤 놈이 불안한 인김하고 한 방을 어떻게 조질지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 하나 제가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사전 인기도 나온 거 보니까 조철의 한 방은 최소한 30배 정도는 갈것 같다. 그죠? 수요 프레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조철이
완장으로 보고 있는 마필의 배당판을 보면 30배짜리 한방 정도는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경주. 현장 예상이 아니라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경주 전략으로 상한간방 시원하게 때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 자, 혼합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역시나 혼전 접전입니다. 혼전 접전. 3번 스타클래스와 4번 벌마의 몬스터가 최저 배당입니다. 자, 요거는 두 번째 달러 박스를 노리는 승부처인데요. 자, 3번 스타클래스, 4번 벌마의 몬스터, 3번, 4번. 얘네 둘이 최저 배당입니다. 3번, 4번을 3번, 4번을 깰한 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놈 다, 3번만 스타클래스는, 이게 지금 경주 거리가 1800이에요. 직전 경주 잘 날라왔는데,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김혜선이가 열심히 직조도 했고요. 첫 거리가 좀 마음에 걸리고, 자, 이 4번마 벌마의 몬스터는 최근 좋은 상태는 맞는데 얘는 좀 기복이 좀 있어요. 기복이 좀 있다. 얘는 첫 거리 도전이 좀 찜찜하다. 자, 그래서 3번과 4번의 대끼리 박고는 요놈이 깬다. 능력상 밀리지 않는 요놈이 배당판에서는 좀 밀려 있습니다. 3번, 4번 대끼리 구도를 깰한 놈. 제가 볼때 발주만 잘 나오면 발주만 잘 나오면 요 놈이 대가리다. 발주만 잘 나오면 요 놈이 대가리다. 배당도 삼삼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육경주 1800 경주거리에 유의를 하시면서, 자, 육경주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부산 경마 마지막 승부죠.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2등급이고요. 1400 레이팅 80점으로 올라갑니다. 2등급. 자, 요거 2등급 1400. 이것도 편성이 아주 재밌게 짜여 있습니다. 11번마 서부 빅스텝이죠. 요새 몇 연승입니까? 2연승 포함해서 3연속 입상입니다. 이홍락이가 한번 스타트를 끊어놨고요. 추입으로 날라왔어요, 이때는. 그 다음에 김혜선이가 타서 선입 선행으로 딱 붙어서 대가리. 자, 요번에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가는 대로 잡고 선행 나갔습니다. 자, 한센자마답게 순발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1번 서부 빅스텝이, 자, 이번 경주 승군전입니다. 이번 경주 승군전이에요. 거기다가 게이트가 11번 게이트 최외곽이에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승군전의 최외곽 게이트는 분명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자, 혜선이 요새 잘 나가고 있죠. 애기 엄마 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더더욱 기승술이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이죠. 열심히 타고. 하지만 경마는 또 냉정하다. 11번 서부 빅스텝. 승군 전에 외곽 게이트 받은 서부 빅스텝을 때려잡을 한 놈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부산 팔경주.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자, 요거 벤츠한데 상한가 딱 때려야죠. 상한가. 예, 요거 11번 서부 빅스텝 이길 놈 분명히 있습니다. 잠재력도 요놈이 앞서 있고. 승분전 맞은 서부 빅스텝 정도는 나도 예전에 그 정도는 뛰었다 하고 뻐기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 놈을 놓고 빅스텝에다 일단 한방 때립니다. 그리고 빅스텝이 부러지는 배당까지. 자, 우리는 받치기 막권으로도 상한가가 또한방갈수 있는. 자, 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는 2경주, 5경주, 8경주입니다. 2경주, 5경주, 8경주. 제주 경마는 부산 경마에 비해서, 혼전도가 좀 덜한, 그런 경주로 승부처를 잡았는데요. 2경주, 5경주, 8경주. 자, 먼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 자, 제주만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입니다. 자, 위에 제가 생 망아지 경주들 어떤 놈이 튈지 모른다. 곧 튀는 놈을 하나 찾아내야죠. 제주 2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아마 현장 가면 이 7번 마 천하 황후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능검식 꾹 눌러잡고 타기는 했는데요. 경주 기록이 1분 09초. 이거 별로 맘에 안 들죠. 1분 09초 5다. 능검이. 아무튼, 뭐좀꾹 눌러잡고 탔다는 그런 복귀이기 때문에 7번 마 천하왕후가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공부해서 이런 놈 잡아내는 게 일이죠. 자,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뭐, 오늘 제주 1경주까지 일단은, 자, 7번 마 천하왕후 대가리 팔리죠? 10마 얼로 뛸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얼로 뛸지 모른다. 자, 기존 마필 중에서도 쓸만한 놈들이 또 있고, 신마 중에서도 이 천하황후보다 제 눈에는 더 좋아 보이는 한 놈이 있습니다. 이두 놈이 한 방이에요. 이두 놈이 한 방. 신마 한 놈, 천하황후보다 더 좋아 보이는 놈이 있고, 기존 마한 놈이 천하황후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보이는 놈이 있고, 얘네 둘이 한 방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뭐 7번 마 천하왕후까지 껴가지고 한 3파전 정도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7번 천하왕후보다 우리는 한 방짜리로.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승부의 포문을 열 테니까 아마 제주 경마가 오늘 금요 경마의 첫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제주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제주 8경주. 두 개가 남았는데요.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만 4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자,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찍어먹기 경주 한번 들어갑니다. 자, 바로 2번 마 천하제패인데요. 임재광이가 3연타를 때렸습니다, 최근에. 아주 승승장구하는 마필인데요. 아직까지 57 정도는 이겨낼 수 있겠다. 57 정도는 이겨낼 수 있겠다. 직전 경주도 뛰는데 좀 전개가 꼬였죠. 주행 방해도 좀 받았었고. 그래도 뚫고 나와서 여유롭게 대가리를 쳤습니다. 자, 2번 마 천하제패. 자, 이제 3군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요 놈을 대가리로 갑니다. 3번 천하제패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면서. 자, 후차권이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춘추전국시대. 자, 그래서 2번 천하제패를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요새 댓글 밑에 보면 제가 예측권 20장, 예측권 10장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 아니꼽다는 듯이 댓글 쓰는 놈들이 한둘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꼽고 구라 같고 그러면 인천 연수 지점으로 오면 됩니다. 인천 연수 지점. 제가 자리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 오면 스페셜 특별석이라고 있어요. 그렇다고 별로 이렇게 뭐 아주 그런 고급은 아니고 한 2,000원 정도 더 비싸. 그러니까 8,000원이에요. 딱 조용하고 배팅하기 좋고 사람들 없고 그래서. 여기 오면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예측권 10장, 20장 써놓은 대로 때리는 놈은 아마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 조철이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뭐 다른 애들이 쓰는 거 갖고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배팅을 하든 말든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Not my business. 근데 내가 이런 거 쓰는 거 갖고 댓글 갖고 밑에서 깐죽깐죽하는 친구들. 꼬무 오란 얘기지. 와서 보고 직접 보면 그런 얘기 안할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뭐 그런 깐죽대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냥 댓글로 갖다 조질라 그러다가 그냥 지워버리고 말았는데 아무튼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아무튼 자 제주 오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예측권 20장인데요. 이번 천하제패를 놓고. 멋지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때리는데 같이 하이파이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5경주였고요. 자, 두 번째 메인 마지막 8경주로 갑니다. 자, 제주마 2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 제가 좋아하는 2등급 1200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오늘 제주 경마는 두개다 메인 승부가 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 먹기로 들어갑니다. 자, 2번 마 백두산인데요. 강수환 기수. 제가 작년, 재작년 제주도에 있을 때만 해도 강수환이가 아주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기수였는데 같이 밥도 몇번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 말 타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말을 갖다가 후미권에서 때리고 이제 올라오는지 뭐 잡고 타야 되는 말은 그렇게 타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몸싸움을 별로 좀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게몇번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백두산 직전 경주는 빨리 붙었어요. 그래도 한 템포 빨리 붙었는데. 자, 요번 경주 17조 신경호마방에서 신경 써서 조교도 잘 해놨고. 자, 2번 마 백두산 실수 없겠다. 대가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불안한 인기마만 다 털어내면 돼요. 불안한 인기마만 털어내면 된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요거 상한가 요것도 딱 걸려 있습니다. 자, 2번 백두산을 놓고, 2번 백두산을 놓고, 필요 없는 놈들 싹 지우고, 정리해서 때리고 바치기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먹기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조철 스타일로 들어가서, 찍어먹기로 완장으로 한방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8경주까지,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모두 마치고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멋진 결과로 마무리하고, 또 토요 징검다리에서 뵙겠습니다. 자,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